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이제 10월 25일이 됐는데 이게 10월 25일에 달력에 적혀 있진 않아요. 그 10월 26일에 안중근 장군이 그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것도 사실 달력에는 없어. 우리가 찾아봐야지 나와요. 그리고 10월 26일에 1.16 사건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 김제규한테 암살당한 그 사건도 찾아봐야지 나와요. 사실 이 독도의 날이란 게 그래요. 10월 25일 독도의 날인데 이게 국가에서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진 않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국경일 같은 날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달력에는 없는 날이야. 그래서 근데 이제 10월 25일 독도의 날이어가지고 제가 뭐냐 독도의 날이 왜 10월 25일이 됐는가? 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이제 이번에 오늘 1부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요. 자, 고종이 그러니까 조선 및 대한제국의 고종이 1900년 10월 25일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제정한 날이에요. 1900년이에요, 딱. 그러니까 올해는 독도의 날이 딱 아니, 118년이 된 날이죠. 독도의 날 118주년이에요. 방제했다가 118주년을 그 같이 써놓도록 하겠어요. 자, 그렇구요. 그래서 근데 이 독도의 날이 제정된 거는요, 서기 2000년이에요. 무려 100년이 지나서 제정이 됐어요. 100년이 지나서 이제 독도 수호대라고 있어요. 민간단체예요. 그래서 민간단체가 제정했기 때문에 법적 기념일은 아니에요. 아직 법적 기념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일본이 10월 25일을 역시 다케시마의 날로 정해놓고 아주 전면전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독도의 날이 2000년 8월에 10월 25일로 그 뭐냐 정해진 이래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예요. 그래서 2004년 12월 10일에는 이제 독도 수호대가 이거를 국가 기념일로 하자 해가지고 국회에 청원하고 이 서명 운동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국회에 계속해서 접수를 하고 있는데 이제 국회의원이 독도의 날 지정하자는 법안을 제출해요. 근데 일단은 한국 교원단체 총연합회가 2010년에 독도의 날을 선포를 해요. 그리고 경기교육청에서는 2012년에 독도 사랑주간. 이때가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가 월화수목 금요일이었거든요. 이때를 딱 운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독도 수호대가 그 대한민국 국회에 총세번 청원을 했지만 현재까지 국가 기념일로 제정돼 있지는 않고 있어요. 그리고 국토해양부가 2012년 독도의 날부터는 고정 및 3D 독도 영상으로 V월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3년에는요, 독도의 날에요, 육군하고 공군하고 해양경찰이 합동으로 방어훈련을 독도에서 했어요. 대놓고 한 거지. 그리고 2017년엔 이제 독도 수호대가요, 이제 정부가 바뀌니까 아예 국회에 청원서를 낸게 아니고 청와대에다가 청원서를 넣었어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올해 3.1절 기념식 때 문재인 대통령이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있었던 그 기념일에 독도에 대한 발언을 했죠. 자, 그래서 2010년에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요, 16개의 시도교총, 한국청소년연맹, 우리역사교육연구회, 독도학회 등하고 같이 이제 경상북도청, 울릉군청, 한국교육삼각회 연합회, 그리고 독도지킴이 서울퇴직교장회
등의 후원으로 경술국치 100주년에 2010년이죠. 대한제국의 독도 영유권을 칙령으로 제정한 이날을 전국 단위 독도의 날을 선포를 해요. 그리고 다케시마의 날 체결에 대해서 대응을 한 거야. 그래서 2005년 6월 9일에 경상북도 의회가, 아무래도 울릉군이 있으니까 경상북도 의회에서 했겠죠. 독도의 날 조례안을 통과를 시켜요. 그래서 경상북도 조례에서는 이미 독도의 날이 있어요. 독도의 달. 그래서 매년 10월을 독도의 달로 정하고, 경상북도의 공무원하고 그 도가 이제 기본 재산 등으로 2분의 1 이상을 출자를 해서 이제 뭐냐, 그 출자해서 출연한 법인 및 단체 임직원의 그 공무상 일본 방문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도지사에게 준 거야. 일본 방문을 왜 규제하지? 이거는 약간 좀 이상한 방향 같은데. 그리고 울릉 군민에 관한 조례로 2004년 8월 10일에 울릉군청에서 울릉 군민의 날로 10월 25일이 정해졌어요. 어쨌든. 그리고 2014년에는 전국 학교에서 독도 특별 수업을 하기는 했어요. 나는 지금 학교를 안 나가니까 뭐 모르겠지만. 그래서 다케시마의 날뭐 이런 거,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권 소유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이 특별 수업을 했고요. 근데 독도의 날에 대한 조례가 아직 확정되진 않았어요. 경상북도 독도의 달이라는 조례는 있어요. 그리고 그 뭐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상북도 지사 예비 후보들한테 독도에 나온 OX 퀴즈를 해봤어요. 근데 그 예비 후보들 중에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만 맞추고 나머지 당에서는 관심이 없었대. 그리고 뭐냐, 이 독도의 날에 대한 관심이 그래서 정부에서는 별로 없고요. 그리고 10월 25일은요, 1597년 정유재란 때 해남하고 진도 사이에 울돌목에서 명량 해전이 있었던 날이에요. 하필이면 그날이야, 명량 해전이야. 이 10월 25일이.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제 독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그래서 이제 독도에 이제 좀 개요 한번 그냥 쫙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울릉도에서 동남쪽 기준으로 87.4km가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육지에서는 경상북도 울진군의 죽변이라는 마을에서 216.8km가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요, 독도에서 오키섬까지는 157km, 그리고 일본 본토까지는 212km예요. 그래서 주변의 큰섬 기준으로는 사실 울릉도가 가까운데, 양국의 본토 기준으로는 일본이야. 이게 참 난해하죠. 애매해. 본토 거리로 따지면 좀 애매해요. 자, 근데 일본은요, 요 섬이 시마네현 오키군 오키노시마 정에 딸린 섬 다케시마이며, 대한민국이 강제 점령하고 있으니 돌려받아야 된다 하고 주장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독도에 대해서 분쟁을 할 가치가 없다 하고 주장을 하고 있으며, 현재 실효 지배를 갖고 있어요. 실효 지배권을. 그리고 북한의 경우는요, 독도에 대해서 한민족 고유의 영토라는 의견은 같이 하고 있어요. 북한 땅이라고 주장은 안 해. 경상북도였기 때문에. 그리고 독도가 그 한자로 쓰는 음이 홀로 독자예요. 다만 이거는 한자의 소리를 빌려 쓴 음차고요. 사실 진짜 뜻은요, 홀로 독자가 아니고 그 돌석자가
선한 방언이 독자예요. 돌의 그 방언이 독이에요. 돌로 된 섬. 그리고 동도하고 서도라는 큰 섬이 있고 두 암초예요. 그리고 독도에 딸린 부속도서는 무려 89개가 돼요. 암초 하나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고요. 울릉도는 성인봉인 화산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 중에 하나는요. 독도도 화산지형이에요. 화산지형이고 이게 지질학적 높이는 2000m지만 우리에게는 동해바다의 해수면이 있죠. 동해바다의 해수면 때문에 우리가 그 독도의 그 제일 높은 그 산의 높이가 어떻게 보면 울릉도 성인봉보다 낮을 수가 있어요. 해수면 높이 그 기준으로는 지표면에서. 근데 지질학적 높이는 2000m예요. 그러니까 이 지질학적 높이라는 거는요, 그 동해바다의 그 수심, 그 깊은 곳까지 다 따졌을 때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공룡이 멸종한 다음에가 이제 지질학적으로 신생됐을 때였잖아요. 이때 동해바다에서 화산이 분출을 한 거예요. 화산이 분출해가지고,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풍화되고 침식되고. 그래서 지금은 화산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요, 이제 동해바다에 그 이제 깔려버려가지고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울릉도는 아직도 화산의 흔적이 좀 있긴 있죠, 성인봉에. 그리고 그 독도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다사자가 주 서식지가 있었고, 근데 일본이 좀 불법 포획을 하는 바람에 한반도 다수 동물들처럼 멸종 상태. 일본이 1905년 러일 전쟁 직후에 임자 없는 섬이라고 억지로 우긴 이유가 있어요. 그 독도는 우리 땅그 가사 그 사절에 보면 러일 전쟁 직후에 왜 임자 없는 섬이라고 억지로 우겼냐? 바다사자 때문이거든. 바다사자 잡으려고. 어쨌든 수산물하고 조류는 굉장히 풍부해요. 독도 새우도 있죠. 비싸요. 그 제가 독도 새우를 실제로 먹어본 적은 없고, 그 여러분들 요즘 그 GS25 가면요, 그 독도사랑 새우라면이라고 그 PB 상품인가? 그게 있어요. 그 독도사랑 새우라면을 사서 드시면 그 수익금의 일부 금액이 그 독도에 환원이 돼요. 알아서들 뭐. 근데 조금 향은 강해. 솔직히 제가 제 유튜브에 그 리뷰 영상이 있는데 조금 향이 조금 약간 조금 자극적이기는 해요. 독도사랑 새우라면이 맛은 있는데. 그렇구요. 그 아프리카 TV에 그 요리 방송하는 BJ분의 어떤 분은 뭐냐 독도새우를 생으로 까가지고 그 라면을 끓여 드시던데 맛있더라고요. 그렇고 그 국토해양부는요, 독도를 포함한 전국의 10개 섬을 국가관리 항구로 지정을 해놓고 있어요. 독도에도 접안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상악화에 대비해서 방파제가 있어요. 독도에도 방파제 있고, 현재 독도의 항구에 가면요, 선박이 5,000톤급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요. 5,000톤짜리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요, 배가. 아마 그 어느 급 배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여기서 그뭐좀 다른 배를 비유하기는 약간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독도에는 현재 집이 총두개 가구가 있는데요, 민간인은 한개 가구뿐이에요. 민간인이 거주하는 가구는 한개 가구고 나머지 한개 가구는 독도 경비대가 머물고 있는 곳이에요. 독도 경비대가 그쪽에 있어요. 그리고 그 뭐야 서민석 씨도 방송해? 어쨌든 그렇고 그 독도 일대에요. 자원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일본이 노리는 게이 자원 때문일 수도 있어요. 천연가스가 있고 메탄 하이드레이트
있어요. 천연가스, 우리 그 가스 많이 쓰죠. 가스 난방할 때도 쓰죠. 요리할 때도 쓰죠. 아, 우리 집은 요리할 때 가스 안 써요. 전기로 바꿨어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그 자동차에도 LPG 가스를 사용하는 차종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 뭐냐 그 LPG 가스 차량이 택시 중심으로 있었는데 요즘은 그 버스도 이제 그 천연가스로 다니죠. 버스들은 그 이제 일반 관광버스 이런 거 말고 우리가 타고 다니는 그 이제 대중교통 버스들은 현재 천연가스예요. 좌석도 다 천연가스 버스고 그 가끔 요즘 그 저장버스 중에 하이브리드 버스 있는 거는 그 천연가스하고 전기를 섞어서 써요. 그렇고요. 그리고 행정구역상 주소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그래서 민간인 한 가구하고 독도 경비대가 이 독도리 주소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체통이 있는데 아무래도 거주민이 있으니까 우체통이 있겠죠. 우체통이 있는데 독도 경비대함이 그러니까 독도 경비대함이라고 배가 있어요. 육지에서 두 달에 한번 독도에 와요. 왜냐면 그 독도 경비대에 그 근무하는 그 대원들이 복무 기간 내내 그 경비대에만 있을 순 없거든. 독도에만 있을 순 없어요. 왜냐면 독도 경비대를 지키는 사람들은 의무 경찰들이에요. 현재 의무 경찰들이어 가지고 그 군복무를 하는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휴가 가야 될거 아니야. 그래 가지고 우리 그 뭐냐? 그 GP 지역에 그 경계 근무하러 들어가는 병사들 하듯이 그두 달에 한 번씩 교대를 해요. 그때 우체국 집배원이 같이 와요. 집배원이 같이 와서 이 우편물들을 일괄 수거를 해가요. 그래서 그 독도에서 서울 영등포구의 우체국에 오려면요, 그 독도에서 일단은 울릉도 섬에 있는 울릉 우체국으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배를 타고 포항으로 가서 우편 집중국으로 가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그 이제 전국 단위 우편 교환 센터는 대전에 있어요. 대전이 중간 지점이죠. 그러니까 대전에 그 교환센터를 갔다가 거기서 이제 서울은요 우편 집중국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 서서울 우편 집중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등포구 우체국으로 와서 거기서 배달이 돼요. 그렇고 그 KBS에서 독도 영상을 생중계를 해요. 그래서 청와대하고 그 광화문에 있는 그 서울청사 있죠. 정부 서울청사 그리고 국회의사당 본관 로비에 가면요 TV로 독도를 볼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이케이라고 KBS에서 모든 방송을 볼수 있는 어플이 있거든요. 그게 마이케이 앱을 받거나 KBS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독도 라이브를 볼수 있어요. 물론 평소에 우리가 뭐 독도 라이브 볼 일이 딱히 없긴 하죠. 다만 이제 그냥 독도가 보고 싶은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독도는 현재까지 그 민간인이 쓸수 있는 교통수단은 선박밖에 없어요. 그 공식 목적으로는요, 그 헬리포트라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 그 고층 빌딩들 가보면 옥상에 헬리포트 있잖아요. 헬리콥터가 착륙할 수 있는 곳. 헬리콥터는 갈 수가 있는데 다른 교통시설 들어갈 자리가 없거든요. 몰라, 나중에 인천공항처럼요, 주변에 좀 약간 그 바다들을 좀 엄청나게 매립을 하면 비행기가 내릴 수는 있겠지. 인천공항급으로 만들면.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은 인천공항은 서해바다. 거기는 이제 갯벌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매립하기가 좀 쉬운 편이에요. 근데 동해바다는 갯벌이 없죠. 매립이 안 되죠. 그렇구요. 그래서 그 독도의 그 뭐냐 접안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좀 인명피해가 좀
있으셨다 그래요. 희생된 분들이 좀 있어요. 자, 그렇고요. 그리고 독도가 직접 언급된 최초의 문헌. 이거는 제가 이번 영상을 끊고 그 다음 파트에 역사 파트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할게요. 네. 자,